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양녕태TV의 양녕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. 이 동아일보가 이 특종한 단독 보도인데요. 이 조국 씨 있지 않습니까? 조국. 이 조국이 이 김학의 차관 이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? 불법. 여기에 수사 방해를 하고 출국 금지를 모두 관여했다는 겁니다. 결국 예,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통화 뒤에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를 시킨 바로 지금 있어는 조국 수사방해한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아, 참 아주 재밌는 현상이네요. 네, 이제 조국의 문제는 또 다른 곳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광철 대통령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대검찰청의 승인이 났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. 이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. 그러니까 이정섭 부장검사죠. 여기에 출석해가지고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젠 뭐 빼도 박도 못하죠. 진술한 건 물론 녹취가 다 돼 있을 테니까 말이죠. 또 이전 선임 행정관도 지난달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서 보고라인을 통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내용을 전달받았다.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결국 이전 행정관의 보고라인 윗선은 조국이었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이 조국이 2019년 3월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정에 그런 출국 의혹 사건 바로 거기 그런 과정에 관여를 했다는 것. 그리고 3개월 뒤에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또 방해하는데도 기여했다는 것. 또 개입했다는 것. 이런 점에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불이 붙을 예정입니다. 출국금지 당일날 이규원, 이광철, 조국, 윤대진, 봉욱을 다 연락했다는 겁니다. 동아일보가 총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경에 이 전 선임 행정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검사에게 연락해가지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 검사는 출국금지는 대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이 전 선임 행정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그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불법 출국 금지 당일 통화 내역을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가 쭉 모식도로서 설명을 해놓은 거에 의하면 말이죠. 이규원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 검사가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이광철과 주고받고 뭐 등등등등등등 뭐 조국에서 등등 받고 뭐 윤대준 검찰국장 연락하고 뭐 예 등등 봉욱 대검 차장검사 뭐 등등 해가지고 연락회로가 쫙 돼 있습니다. 이전 선임 청와대 행정관 지금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. 당시 상급자이던 조국 전 수석에게 연락을 해서 이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은 이전 선임 행정관에게 그러니까 이광철이지 이광철에게 통화를 마친 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해서 대검의 승인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아 이들이 말이죠. 보니까 뒤에서 권력으로 남용을 많이 했네요.
권력 남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이게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나중에 엄청난 오랫줄이 아마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. 윤전 국장이 그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연락해서 출국 금지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고 검찰은 또 보고 있습니다. 예, 윤전 국장은 다시 더조전 수석에게 연락했고, 검찰국장이 말이죠. 조전 수석은 이후에 이전 선임 행정관, 이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. 통화를 또 가졌습니다. 이전 선임관은 검찰 조사에서 봉전 차장, 그 대검 차장의 출국금지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라인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에 이전 선임 행정관은 이 검사에게 조전 수석이 봉전 차장이 승인을 했다고 한다.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가 됐으니 출국 금지해라. 출국 금지하면 된다.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검사는 이전 선임 행정관과 통화를 마친 후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에게 연락해가지고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논의하고 다음날 0시 8분 새벽에 이미 김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2013년도 묵은 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갖다가 거기다 딱 떠올려 붙여가지고 긴급 출국 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서 김전 차관의 출국을 완전히 금지시킨 겁니다. 이들의 불법은 참 무섭네요. 네. 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출금을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주체라고 밝히는 등 윗선의 승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. 봉전 차장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.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고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. 윤전 국장도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봉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. 조전 수석에게는 법률 조언만 했을 뿐이다.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이 공수처도 조국 전 수석의 불법 출금 및 수사방해 관여 의혹 등을 올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당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사건 기록을 같이 넘겼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공수처는 2주간 이 사건을 검토한 후에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.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등을 윤전 국장,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,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사건, 소위 공수처가 2주간 검토한 후에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는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등 그런 혐의 등을 와 관련해가지고 윤전 국장, 이현철,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해서 사건을 12일 공수처로 또 이첩을 했습니다. 한 검찰 출신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. 김전 차관 불법 출금, 그 출금에 대한 수사 방해에 대한 이 조국 전 수석이 모두 관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면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이어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위 조전 수석에 대한 사건 처리를 제대로 공수처가 할지 안 할지를 이제 심판대에 올려놓고 다 쳐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김진욱이가 과연 수사를 할까요? 수사를 제대로 될까요? 이것이 전부 다 퀘스천입니다. 의문입니다.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.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의문이다.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 한다. 이 말은 제대로 할지 두고 봐야 한다. 의문이다.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? 네. 결국은 대한민국 조국이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었습니다. 이 정권 내내 조국 때문에 이 상처가 결국은 그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하려고 했지만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메랑은 조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맞게 되었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느낌이 듭니다. 네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.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활력을 갖는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주말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